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근린상가입니다. 상가의 위치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2018년 12월 준공됐습니다. 승수는 6층 건물 내 1층 매답을 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2억 원 예상 시 실제 투자 금액은 약 6천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 인기 너무 뜨겁습니다. 상가 정보 이어가 볼 텐데요. 전무님, 상가면 상권, 즉 입지가 거의 다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호재나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곳이 위치한 위치 같은 경우에 바로 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자, 바로 신촌역까지는 한 10분 거리가 되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바로 연대 동문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1분도 걸리지 않는 뭐 30초에서 한 40초 거리. 바로 앞에 연세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약 5분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 바로 이대나 연대에 수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에 뭐 그렇게까지 상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독점적인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촌역 일대에는 다양한 그 넓은 상권지까지 가도 되겠지만 실제 이 거주지에서 걸어가는 길이가 약 1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좀 빠른 거를 좋아하는 20대층에서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상권 자체가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일대 연대 가깝고 이대 가깝고 연대 일대 펼쳐져 있는 다양한 상권들 그리고 이대에 펼쳐져 있는 뷰티 상권 등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는 좀 차별성 있는 실 거주지에 맞는 상권이 형성이 되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분명히 투자 가치 있고 풍부한 월세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죠. 일단 입지적으로도 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되겠지만 주변 일대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속하는 지역이면서 자, 바로 이 마포권역과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마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적인 효과들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상승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마포와의 가격대가 아직까지 좀 차이가 있는 만큼 마포의 가격을 더욱더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신촌이나 이대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적인 상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유커들이 상당히 좀 줄었죠. 자, 그런 만큼 이제는 내수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강유탄의 일대에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대신동입니다. 일단 이 아현동까지 끌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 바로 이 상권 건물이 있는 이곳에서 바로 30초 거리에 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지역으로 서울 중심권까지도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주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요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상업시설들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부에 실제로 이 연대나 이대 일대에 있는 임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층 상권이면서 길 바로 앞이 상당히 넓은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투자 활성화되기 좋은 그런 상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곳 바로 앞에 별다방에 위치해 있는 만큼 상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을 받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매매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는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증금 1천만 원 기준으로 월 90에서 한 100만 원 그 사이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만의 상업시설을 마련해보고 싶으셨던 그런 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만의 소호사무실이 필요하시다는 분, 실제로 이곳을 매매를 하셔서 자, 크게 월세 발생 부담 없이 바로 대출 활용하셔서 한번 나만의 사무실을 꾸며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전무와 신촌 이대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근린상가 정보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3부 함께한 김원준 전무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김원준 전무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히트앤런, 부동산 단기, 중기, 차별화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고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전 부동산 후보가 준비한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